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남자 역덕 인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조선과 연나라의 전쟁을 다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만우선의 망한 이야기, 왕검선 전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만조선을 다루겠습니다. 위만조선의 건국자는 위만이죠. 위만. 그는 누구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연나라 사람입니다. 연왕 노관의 부하였죠. 이 노관은 한 고제 유방의 친구입니다. 다시 말해, 한나라의 초대 황제 유방의 친구로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전혀 별다른 공적을 세운 바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유방은 자기 친구니까 잘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여 저기 연왕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 노관이 배은망덕하게도 저 흉노와 내통하니까 그게 걸리니까 흉노로 달아나버렸어요. 이때 위만은 저 노관과 같이 가지 않고 저 조선으로 가버렸어요. 이때 이 위만이 가지고 간 병, 이 세력이 1만 명에 1천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위만이 상당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그는 상투를 트이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그 조선 왕준에게 복종했는데요. 이에 조선 왕준은 기뻐하면서 그를 서쪽 변경의 수비 책임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위만은 야심을 품고 1년 후에 저 연나라와 제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자 무리를 모아서 왕공성을 공카하여 중앙을 몰아내고 자신이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방은 죽고 그 유방의 아들 해제가 황제가 되었으나 실권은 어머니인 여후에게 있었습니다. 여후는 이 백성들이 크게 지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초한 대전과 뒤이른 반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여후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동군 태수는 위만을 힘으로 제압하기보다는 말로 달래기를 택했습니다. 이에 위만은 요동군 태수로부터 외신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변경 바깥의 신하라는 의미로 자 위만이 중국의 변경을 침범하지 않는 대가로 거기서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위만은 한나라로부터 막대한 재물을 받은 후에 각 지를 막 제압하고 임군 임돈 진벌을 제압하여 세력을 수천 리로 넓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만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논란이 세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위만은 중국인인가 조선인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위만 조선은 중국의 역사인가 고조선의 역사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위만 조선의 세력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먼저 위만은 중국인인가 조선인가? 이 논란은 기록에 위만이 연나라 사람이었다 라고 적혀져 있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연나라는 중국의 영토이니까 거기서 왔으니 위만은 결국 중국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선의 상투를 틀고 조선의 옷을 입고 왔으니 조선 사람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것은 준왕을 암심시키고 자신을 신임하게 만들기 위한 술책이다라고 이렇게 반복하는 쪽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영원히 밝혀지지 못할 거예요. 그 당시에 주민등록증이 있습니까? 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냥 연내에서 살면은 연나라 사람이다. 이게 끝나는 거지. 거기에 또 조선인이다. 중국인이다 라고 해서 딱 구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 물론 변경의 이민족과 이 중국 사람들은 구분되죠. 근데 이미 귀화한 지 오랜 사람들을 구별을 짓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죠. 그래서 위만이 중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는 영원히 알수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위만 조선은 중국의 역사인가 고조선의 역사인가?
중국은 위만이 노관의 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 위만 조선은 중국의 지방 군벌의 역사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억지죠. 싱가포르에서 중국계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면 바로 그 싱가포르 중국의 역사인가? 그리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만명온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한국은 저 북한의 역사인가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중국의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다른 사례도 있어요. 저 진나라 장수 조타가 그 진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몰리니까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베트남 북부에 난월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그럼 그 난월은 저 진나라 역사인가요? 이미 진나라 망했는데? 아니죠. 그냥 난월 말엔 역사죠. 뭐 그래서 위만 조선도 그냥 조선의 역사다. 왜냐하면 위만은 그 조선의 국체를 변경하지 않았고 계속 조선을 밀고 갔으며 조선 백성들도 위만을 따랐다. 신하들도 위만을 따랐다. 그래서 위만 조선은 조선의 역사다. 이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만 조선의 세력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 이것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위만이 사방 수천리를 개척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위만이 땅을 넓혔다. 예, 문헌적인 그 기록일 뿐이고 실제로 가서 수천이 이제 재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임도 진벌을 굴복시키고 주변의 여러 성읍들을 막 제압했다는 것을 보아 위만이 저 왕검성 일대는 물론이고 그 한반도 북부를 장악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위만 조선에 속했던 세력이 요동군에게 붙어요. 그러면은 요동군과 가까운 지역도 장하고 있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만이 나라를 세우고 그후 아들 손자 때 이르러서 자 위만 조선은 세력이 강성해졌습니다. 이 우거왕이 이 위만의 손자인데요. 이때 이르러 이 위만 조선은 진국과 진번 등에서 이한 나라로 오는 교통로를 이제 통제하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 한 나라가 아니 쟤 뭐야 왜 남쪽에서 오는 교통로를 틀어막고 지가 막대한 수익을 얻었네? 어제 안 좋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두 나라 간의 갈등은 그냥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나라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한 나라는 한고제 유방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건달이었죠. 하지만 용의순이 뛰어났습니다. 인재를 보는 눈이 아주 좋았죠. 그래서 장량, 한신, 소화 등의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다 모아서 저 아주 강력했던 항우를 제압하고 마침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백등산에서 흉노에게 패배하고 굴욕적인 강화를 맺어야 했죠. 이후 흉노는 계속 한나라에 공격했고 이때마다 한나라는 흉노를 달래기 위해서 공주를 그 선우의 아내로 삼게 하고 재물을 아주 바치고 하면서 어떻게든 저들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한나라가 약했던 이유는 그 초한 전쟁 때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가급적 피하고 싶었기에 저 흉노의 전쟁에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문제가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는 무위지치라고 하여 그야말로 큰 사업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쉬게 해준다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갔어요. 그는 사치를 하지 않았고 어떠한 큰 일을 하려고 하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는 점점 늘어났으며, 재물은 계속 풍족해졌죠. 나중에 가면은 창고마다 재물이 다꽉 차고, 돈이 아주 남아도 지경이었다고 해요. 이거 그의 아들 경제도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고, 그래서
문제와 경지의 치세를 합쳐서 문경지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 시기의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경제에 이르러서 문제가 발생해요. 한 경제가 태자이던 시절의 일인데, 이거에 설명하려면 먼저 이 한나라의 정치 체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진나라는 육국을 정복한 뒤에 전국에 군현을 설치하고 거기다 관리를 파견했어요. 근데 관리들이 수탈을 자행하자 이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진나라 망했죠. 한나라는 그 거울 삼아서 중앙에 관리를 배치하되 각 지방에는 유씨 왕을 세웠어요. 이렇게 본국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군국제입니다. 이 군국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 군국제에 시행된 그 왕들 중에는 오나라 왕 유비가 있었습니다. 이 유비의 아들이 수도로 와서 그 한경제가 아직 태자이던 시절에 그 한경제하고 같이 바둑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둑두던 도중에 한경제가 야 우리 한수만 부르자 응? 한수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유비의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한경제가 보니까 이 유비의 아들이 꼼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자식아 너왜 꼼수 두고 있어? 아닌데요? 두고 있잖아 이 자식아 라고 이렇게 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유비의 아들이 얼굴이 붉으라 푸르락해져 가지고 저 이제 바둑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자 아니 저 자식이 하고 이제 바둑판에 이 한경제가 들어가지고 그걸 집어던져요. 근데 이 바둑판이 그만 이 유비의 아들의 머리에 이렇게 꽂혀버리는 바람에 유비의 아들은 죽어버립니다. 아유. 유비는 그 아들 시신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본국의 왕들이 이 황제에게 아련해서 그 황제에게 문을 여쭤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문을 여쭈는 것을 거부했죠. 하지만 한 문제는 아들이 엄청난 사고를 친 것도 있고 해서 그냥 봐줍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려서 이한 문제가 죽고 그의 아들 경제가 황제에 올랐으나 유비는 계속 황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었는데 한 경제의 측근이었던 이 조조가 본국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세력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국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은 이들이 전국에는 힘을 합쳐서 한나라를 정복해 버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 본국의 왕들에게 있는 죄 없는 죄다 뒤집어 씌워서 세력을 막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오나라에게도 왜 오왕은 자꾸 황제를 보러 오지 않는가? 이건 불경제다. 그래서 이제 땅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유비가 이를 기회 삼았죠. 사실 유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반란을 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전에 초왕과 밀통을 했죠. 우리 같이 거사 일으켜서 한나라를 뒤엎은 다음에 영토 서쪽은 초나라 가지고 동쪽은 우리 오나라 가지는 게 어떻겠소? 좋소.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나라가 빌미를 주잖아요. 그것이 지금의 기회다. 해서 한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섯 개 나라들이 다 합류하면서 이제 5초 7국의 난이 벌어집니다. 이에 한경제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조조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 조조가 죽었으니 이제 그만 반란을 그만두세요 라고 했으나 이미 내통하고 이미 그렇게 영토를 나누기로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고 이에 한나라 장수 주아부가 반란에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반란이 시작했는데 결국 실패하니까 이 유비는 살해당했고 초왕은 자살했고 나머지 다섯 나라들도 다 자살했어요. 이래야 반란이 끝났습니다. 그후 본국도는 점차 이렇게 폐지되었고 군현제가 이제 중국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현제는 도입되었고 이제 한 무제가 등장합니다. 그는 전복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중국이 자꾸만 저
흉들에게 쩔쩔매는 것을 매우 한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수십만 대군을 일으켜 흉노와의 대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영웅들이 바로 위청, 각, 거병 등인데요. 한나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군력을 총동원해서 흉노를 아주 짓밟았지만 흉노 역시도 만만치 않았죠. 그는 계속 끝까지 싸웠습니다. 계속 막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점차 한나라가 우세해지면서 흉노는 계속 밀려나고 있었죠. 근데 그러던 상황에서 이 한무제가 보기에 조선이 진짜 눈에 가시인 거예요. 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진국이 계속 사신을 벌리려고 하는데 저 위만조선이 자꾸 막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든 빌면 오면은 전쟁 일으켜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양측의 전략을 분석해 볼까요? 위만 조선은 참 안타깝게도 기록이 없어서 위만 조선의 인구가 얼마인지, 군대 전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건 전혀 알수 없어요. 다만 유물을 통해 추측은 할수 있어요. 이 사진은 그 기원전 2세기경에 충남 아산시 용두리와 명두리에서 출토된 그 철기 유물인데요. 기원전 2세기면 위만 조선이 건재하던 시기니까 아마도 이 유물들은 저 위만 조선에서 교육을 통해 얻어낸 그 책이 유물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위만 조선에 과 관련된 유물들인데요. 이 중에는 철제로 제작된 무기들도 상당수 존재해요. 그런 것을 보아 위만 조선은 이때 당시에 철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철기의 무기와 그 생필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위만 조선 꽤나 잘 싸워요. 그런 거볼때 위만의 군대 전력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짐작은 할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너무 없어서 얼마나 된 병력인지는 전혀 알수 없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의 전략을 볼까요? 한무제 당시 한나라의 인구는 최소한 5,700만에서 6,0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같은 시기에 그 로마 제국의 인구가 3천만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인구죠. 그리고 병사 규모는 26만에서 최대 100만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흉노와의 대전쟁 때는 10만 대군이 20만 대군을 계속 동원해서 싸웠습니다. 그걸 보면은 한나라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동원을 계속 할수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이러한 한나라 군대의 주력은 보병이었습니다. 이 보병은 농민 출신인데요. 이 농민 출신의 병사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창병, 하나는 그 근접전에 치르는 급건병 또는 급병, 모병, 또 하나는 그 궁수병이죠. 석궁이나 활을 사용하는 궁수병. 이들은 각기 부대를 이끌고 싸웠는데, 창병은 적이 그 기병대가 쳐들어오면은 이 창을 막 찔러가지고 막아내는 역할을 했고, 이 건병, 급병, 모병, 또 도끼병도 있었던 걸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접전에 치르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궁수병은 이 석궁과 활을 이용하여 상대를 멀리서 쏴 죽이는 역할을 수행했죠. 그 다음에 이 기병대도 상당히 막강했습니다. 흉노가 워낙 강해서 이 기병대를 아주 잘 부리니까 이에는 이, 모에는 모라고 이 기병대를 키웠죠. 궁기병, 이거 화살을 쏘는 기병대, 그리고 창기병, 창을 활용하여 상대를 찔러 죽이는 기병대, 그리고 온몸에 철갑을 뒤집어 씌우는 이 철기병, 이들은 충격, 상대 진영에게 돌격을 가하여 충격력으로써 상대를 박살내버리는 그런 기병대였습니다. 또한 이 한나라는 이민족들을 용병으로 한나라는 이민족들을 용병으로
기용해서 상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나라는 또 계속 동원령을 내려서 수십만 대군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선에 투입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전쟁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한나라와 이완조선의 갈등. 먼저 한나라는 앞서 말했듯이 이완조선이 중개무역을 독점하고 가격을 막 뻥튀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진국, 진번 등이 계속 한나라로 사신을 보내라는데 저 이완조선이 계속 그걸 막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안 좋게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완조선은 예군 남녀가 기원전 128년경에 요동군에 하복합니다. 이때 하복한 숫자가 28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숫자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저 한나라에 귀속하니까 한무제가 옳다구나 하고 거기다 창해군을 설치했습니다만 관리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몇년 후에 폐지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할 수밖에요. 그래서 양국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기원전 109년에 한무제는 사신 서파를 보내서 자, 너희 이제 그만해라. 어? 중개 무역을 독점하지 말고 저 진국에서 자꾸 사람을 보냈는데 왜 니들이 막느냐? 어? 이제 그만해라. 라고 했으나 우구왕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서파는 할일 없이 돌아가던 도중에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은 황제에게 추궁당할까 겁이 났는지 고조선의 비왕 장이 그 자신을 옹호하고 있었는데 그를 폐쇄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한무제에게 제가 그 적장을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칩니다. 한무제는 이에 서파를 요동의 동부도위로 세웁니다. 그러자 우광은 열받죠. 그래서 병사를 보내서 서파를 습격해 죽였습니다. 그러자 한무제는 이를 빌미 삼아서 조선을 전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부산일 뿐이고 실제로는 진작부터 이 조선을 전보하려고 계획했는데 서파를 그냥 동부도에서 사와서 저 도선을 도발하게 해 서파를 죽이게 함으로써 전보의 빌미를 제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리하여 전쟁은 터졌습니다. 이제 한나라의 침공군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의 전략은 두 장수에 의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좌장군 순체가 이끄는 육군 5만 명, 그리고 또 하나는 누선 장군 양복이 이끄는 수군 7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라의 작전이 이랬습니다. 좌장군 순체가 이끄는 육군 5만 명이 요동군을 출발하여 패수를 건너 왕검성까지 진군하는 것. 그리고 이 수군 7,000명은 산동방도에서 출발하여 왕검성으로 진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육군은 연나라와 대나라에서 차출된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죄수 출신들이었습니다. 의도가 뻔하죠. 죄수들은 원래 좀 사납고 잔인하다 않습니까? 저 한무제는 적의 저항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일부 고용해서 마구 약탈과 학살을 자행하게 함으로써 적을 굴복시켜버리겠다. 이런 야욕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누선 장군 양복이 이끄는 병사들은 다 제나라 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수들이 서로 성향이 달랐다는 건데요. 먼저 좌장군 순체는 본래 그 시종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아주 잘 몰라서 수레를 아주 훌륭하게 이끌었고 이를 지켜보던 한무제가 야, 너 이리 와봐 해서 그를 시종으로 삼아서 잘 대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대장군 위청회 밑에 들어가서 흉노 전벌에 계속 참여해서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좌장군이 되어서 이제 조선을 전벌하게 되었죠. 근데 시종 출신이어서 이 시종이 뭐냐 하면 황제를 옆에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황제 뜻에 영합하죠. 당시 한무제는 전복욕이 대단하여 각지를 막 정복하고 싶어 했죠. 이 순체는 여기 영합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전복을 하여 공적을 세워 황제에게 잘 보이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무력으로 적을 정복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반면에 노선 장군 양복은 소심하고 어떻게든 상대하고 화의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그 재물을 바쳐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세를 좀 하고 있다가 서기 122년경에 112년경에 한문제가 이제 남월을 전복하려고 합니다. 이 남월은 진나라 시절에 장군 좋다가 진나라가 망하니까 자기가 이남그 군대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남월인데요. 이제 이 조타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 한무제 여기까지 전복하기도 하고, 이 누선자고 양복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남월의 중심부를 이제 포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화공을 퍼부어서 성을 함락시키려 했습니다. 이때, 마침 복타라는 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병을 많이 잃고 수천 명이 그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이 복탄은 이 양복과는 달리 말로 설득했습니다. 이에 이 남월 사람들은 양복보다는 이 복타에게 좀더 믿음이 가서 이 복타에게 항복해 버렸습니다. 양복 입장에서는 닥쳐도 돼, 지붕 쳐다본다 꼴이 돼 버렸죠. 열심히 싸웠거늘. 저놈은 병을 많이 잃은 주제에 공적을 인정받게 되어버렸으니, 아,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로, 그래, 이제 나도 화의를 각자 맺어가지고 공적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이렇듯 두 장수들의 성향이 달랐으니, 이제 문제가 터질 수밖에요. 아무튼 이렇게 전쟁은 터졌습니다. 먼저 공격을 개시한 부대는 이 육군 쪽에 있는데요. 요동군에 병정 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명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먼저 출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수에서 적군과 맞붙었으나 대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군법에 따라 처형당합니다. 한편 그 수군이 이끌고 진군했던 양복은 인구에서 도착하여 이제 육군을 기다려야 되는데, 무슨 생각에 이제 먼저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우광이 버티고 있다가, 어라? 첩자들의 보고를 보니까 이놈들 병력이 별거 없잖아. 해서 이제 역공을 가했습니다. 결국 남복은 대패했고, 산 속에 숨어 있다가 12여일 만에 나와서 병사들 수습해서 다시 한국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후 순체가 이끄는 육군이 자 이제 패수에 도착해서 적군과 맞붙었으나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렇게 전쟁은 질질 끌려가고 있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부제는, 아, 조선이 만만치가 않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위산을 사신으로 파견해서 이 우거왕과 교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거왕이 이런 말을 하죠. 저는 본래 항복하길 원했는데 장군이 신을 속여서 죽이니까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만났으니 항복하겠습니다. 여기서 장군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좌장군 순체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항복하냐? 아니 유리하잖아요. 양복을 겹파하고 이제 순체를 막아내고 있었는데 왜 항복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엔 우거왕이 지금 뭐래요? 초조해진 거예요. 이미 기원전 128년경에 예군 남녀에서 28만 명이 다는 사람들이 한나라에게 귀순해버리잖아요. 그것을 보아 당시 조선은 내분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한나라에서 대군이 와서 지금 공격을 가했으니 일단은 막았다 해도 계속 막을 수가 있을까?
저 한무제가 계속 군대를 보낸다면은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로 달래 가지고 저 한나라군을 철수시키게 해서 일단 문제를 수습해야겠다. 이게 판단하여 이렇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태자를 보내서 사과하게 했죠. 그래서 태자가 말 5,000필과 군량을 가지고 가서 한나라 군대에게 바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병사 1만 명 이끌고 가려고 했는데 패수에 이르렀을 때 위상과 순체가 군대를 해산하고 태자만 와라 라고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러자 태자는 만약에 혼자 갔다가 한나라 병사들에게 살해당할까 겁이 나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위사는 이 사실을 한무제에게 보고했고, 한무제는 야, 너 일을 왜 이렇게 이따여 처리해? 라고 하여 위사를 처형했습니다. 한편 이 무렵에 조선산 역개경은 우고왕에게 진언을 했대요. 무슨 내용의 진언인지는 기억이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전쟁은 이제 그만두세요라고 진언을 한것 같은데 우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역개경은 이천호를 이끌고 남쪽으로 만명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휴전 협상은 결렬되었고 이제 전쟁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재개된 전쟁. 좌장군 순체는 마침내 조선군을 격파하고 패수를 건너 왕검선에 진입했습니다. 누선 장군 양복도 병사들을 이끌고 여기에 합류하여 두 장수들은 함께 이 왕검선을 포위했죠. 하지만 우광 계속 버텨냈고 몇 달이 지나도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좌장군 순체와 누선 장군 양복이 서로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이 좌장군 순체는 시종 출신으로 황제에게 영합하여 공적을 인정받고 싶어 했죠. 그는 어떻게든 무력으로 성을 함락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누선 장군 양복은 과거 남월에서 너무 무리하게 공격했다가 남월 사람들이 다른 장수에게 한복을 보이는 것을 잊지 않아서 어떻게든 말로 설득하고 화의를 맺으려 했습니다. 이에 조선 대신들은 순체보다는 양복이 더 라고 생각해서 양복과 얘기 나눴어요. 그러자 순체도 같이 사신을 보내서 한복해라 라고 요구했지만은 저 조선 사람들은 너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장수에서 갈등이 빚기 시작했죠. 좌장군 순체는 이 양복이 전날에서 대패한 죄가 있는데 저자가 계속 설치면서 저 조선과 밀통한 건 아닐까 의심을 품었어요. 하지만 이를 발설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한편 한무제는 몇 달이 지나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은 두 장수들이 서로 불화를 빚고 있다 라고 해난 소식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답답하죠. 아휴, 저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공손수라는 사람 보냅니다. 그래서 야, 너는 공손수, 너는 가서 저 순치하고 양복을 좀 화해시켜. 이거 빨리 전쟁 끝내라고 해.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 공손수가 현장에 도착하니까 순체가 바로 가서 이 공손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모두 정권이 맡겨진다면 저는 진작에 전쟁을 끝냈을 겁니다. 근데 이 누선 장군 양복이 자꾸 회방을 놓는 겁니다. 이 자가 지금 조선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손수가 이를 받아들여서 이 양복을 체포하여 군용에 깊게 가두고 양복의 부하들을 전부 다이 순책에 넘겨줬습니다. 그후 자신은 돌아와서 황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 한무제는 야, 넌 너는 두 장수를 달래라고 했는데 왜 네가 멋대로 양복을 가두냐? 라고 하여 공손수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양복은 가둬지고 순책의 모든 정권이 맡겨졌으니 조선 대신들은 아, 이러다가 성이 함락되기라고도 한다면은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야라고 이제 판단해요. 그 조선 재상 노인과 재상 한음, 이계의 재상 삼, 장군 완협이 서로 모의했습니다. 지금 좌장군이 군대를 위협하여 계속 공격을 퍼부으면은 이러다가 함락될 것 같다. 한복해야 되는데 왕은 한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한복하기를 결심했고 한은
왕협 노인은 다 도망가가지고 저 순책에 한몫했는데 노인은 구워지고 죽었대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탈출하던 와중에 컷에 맞아 죽었나? 아니면은 노인이니까 가로서 죽었나? 뭐 이렇게 된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한몫했는데 아직 한몫하지 않았던 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기원전 108년 여름에 사람을 시켜서 우거왕 우거를 죽이고 한몫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거왕을 죽이고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성기가 계속 군대를 일으켜서 그 한나라에 맞서 싸웠어요. 그러자 이 순체가 우거왕의 아들 장항과 재상 노인의 아들 최를 시켜서 이 성기를 죽이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조선은 끝났습니다. 왕건설은 함락되었고 한나라 군대가 이제 왕검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럼 조선은 왜 패배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적군이 수도를 포위한 것을 허용해버린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군은 잘 싸웠습니다마는 그 끝내 이 한나라 육군이 패소를 건너서 그 수도를 포위한 것을 허용해버렸어요. 그 결과 수도가 포위되어 버렸으니 그 조선 백성들의 사기는 계속 떨어졌을 테고 조선의 통치 체계가 다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몇 달간이나 포위전이 계속되었으니 함락은 뭐 필연적이었죠. 그리고 조선 내부에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28년,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20년 전에 저 예군 남녀에서 28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복할 정도로 조선의 내부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 예, 역시 내부는 멸망의 지름길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전쟁 도중에 우거왕의 아들 장항이 자기 아버지가 살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탄에게 한복하기로 결심해 버렸으니 내분이 얼마나 심했는지 참. 그리고 또 외교술의 부재도 들수 있어요. 중개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은 건 좋은데 한나라를 너무 지나치게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가 서파를 요동의 도봉도이로 삼은 것도 자기를 도발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물론 서파가 나쁜 놈이죠. 자신을 마중하러 나온 놈 사람을 왜 죽여요? 근데 이 고조는 거기 넘어가서 그 서파를 시켜 죽여버렸으니 빌미를 제공해버린 거죠. 좀더 면밀해서 했는데 게다가 제 생각에 또 당시에 한나라와 한창 전쟁이었던 흉나고 손을 잡았어야 했어요. 근데 흉나하고 손을 잡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흉나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던가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또 패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국력차 이것을 극복하기는 매우 힘들었죠. 상대는 인구 6천만에 달하는 대제국인데 우리는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건 상대하기 너무 힘들죠. 만약에 조선이 이 순체와 양복을 막아냈다 하더라도 저 한무제는 또 병력을 보냈을 거예요. 계속 전쟁이 벌어졌을 테고 조선은 끝내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패전의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조선을 멸망시킨 순체, 그는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을 텐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무제는 이 순체가 공로를 탐해서 양복을 가뒀다라고 판단하여 이 순체를 기시형에 처했습니다. 이 기시형이 뭐냐 하면은 온몸을 찢겨 죽이게 만드는 벌입니다. 어, 진짜. 그리고 누선 장군 양복은 역시 참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죄물을 바쳐서 관리가 됐듯이 이번에도 죄물을 바쳐서 죄를 사면받고 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에서 한복한 사람들은 다 후작이 되었는데 다만 그 우광을 살해한 삼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또 반란을 동보했다는 제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또이 한나라는 왕검성에 낙랑군을 설치하고
조선 영토 일대에 현도, 진번, 임동군을 설치했습니다. 야여 한사군이 도입되었죠. 이것도 고조선 유민들이 각지로 흩어졌는데, 사만 일대에 이 고조선 관련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고요. 또 기록상에도 그 조선산 역재경이 그 이천호리 그것도 투항하고 그걸 볼때 아마 조선 유민들이 많이 사만 일대를 밀려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를 마치고요. 다음은 이 한사군이 여기 정체가 무엇이고 여기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한사군이 한반도 내부에 있었던 건가? 그에 대한 주제를 이제 다루겠습니다. 이번 설명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 버튼과 이거 추천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